안녕하세요. 배달자격증 총장입니다. 여기는 익산. 익산 그 유명한 북부시장입니다. 북부시장. 아, 해창수산이라고 시장 내에 있어요. 콜 받으러 왔습니다. 대구동 1504호 2만 6천원. 동산동 코하루야. 아, 비가 억수로 오대요. 지긋지긋한 장마. 여러분들 힘드시죠? 특히 요즘 장마철인데 항상 비 올 때는 서행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지금 북산 어양동 주공 6차 쪽에 배달 중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 올 때는 시속 40에서 60km. 제 방식은 진짜 그 40에서 60km를 넘지를 않아요. 이렇게 배달을 해도 충분히 배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비 오는 날은 항상 서행운전을 해서 배달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절대 뭐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요. 비 올 때는. 위험하니까 미끄럽고. 608동을 왔는데, 가야하는데 609동으로 와버렸네요. 저는 그냥 하루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실수를 해요. 올라가기 전에 확인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101동을 실컷 보고 101동을 올라간다든가 올라가서 한 15층까지 올라가서 이 집이 아니네 하고 내려옵니다. 파파이스 치킨입니다. 여기 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전국에 이게 10개 매장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파파이스 치킨 정말 맛있는데 점점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언젠가 구독자 한 분이 왜 저보고 투폰을 쓰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듯이 좌측은 일할 때 쓰는 폰이고요. 제가 또 대표라 그리고 또 배달의 민족 영업사원까지 해요. 그래서 전화 용도로 오른쪽은 쓰고 있어요. 전화가 많아서 따로따로 쓰는 게 좋더라고요. 일할 때는 음악 듣는 걸로 쓰고요. 케이크, 케이크는 무조건 손에 들고 배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런 손님이 계십니다. 엘드 앞에 손님이 나와 계시군요. 예, 예. 이쁜 아가씨까지. 아, 예. 카드 결제. 삼성페이로 한답니다. 삼성페이 살짝, 카드 리더기를 살짝 움직이면서 결제하면 잘 돼요. 뒷부분에 대고. 예.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엘리베이터. 지금 물건 두 군데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정말 급한데 애 달죠, 애 달어. 6층에서
아, 6층에서 또 멈췄네요. 빨리 내려가야 하는데. 아, 여러분들 제 심정 아시죠? 한 살만 더 젊었어도 아마 10층이라도 그냥 내려가는 건데. 빨리빨리. 아마 도착하면 이렇게 빨리 열려야 하는데. 아, 미치겠네. 여대상에. 예, 제일 또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영상 한번 보시죠. 여기 사장님. 좀 이따가 물건 챙길 때 영수 좀 보면서 챙겨요. 뭐 빠뜨리는 물건 없는지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배달대행 기사들은 또 콜라 같은 거 빠뜨렸는지 확인하고. 예. 예, 콤비에. 예, 예. 갈게요. 네. 남중동하고 모형도 이 편한. 아, 배달 나갈 거 많죠? 뭐 비 오는 날 엄청납니다. 팔봉 두 개. 네. 기안하고 리디들. 네. 하나는 카드, 하나는 선결제. 카드, 하나도 카드인데? 아니에요. 두 개 다 카드예요. 두 개 다 카드예요? 네. 아,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 장마 기간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주 후면 끝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전국에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 항상 아무 일 없이, 아무 사고 없이, 항상 하루하루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비가 오면 콜이 넘쳐나잖아요. 힘들어도 돈은 되니까 그 맛에 하는 거죠, 뭐. 그 대신에 저처럼 오늘 그 영상 컨셉은 안전운전, 서행운전, 방어운전. 여러분들, 그, 조금만 더 힘내고 참고하게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해도 50개는 하니까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